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유혹들 이렇게 이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유혹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존 웨슬리의 그 소그룹 모임에서 매주 묻는 질문 이거였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유혹이라고 하면 보통 뭐 성적인 유혹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 명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지요. 성경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서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 혹은 시련, 역경으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나 수학 시험을 치어보면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죠.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어떤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은 정말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나는 내 시험만큼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의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로 쓰여져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험이 누군가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그것이 유혹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테스트가 되느냐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바로 욕심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욕심이 있으면 이것은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시험은 하시지만 유혹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내 안에 어떠한 불순물이 어떤 욕심들이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유혹이 찾아오지만 바로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떠한 유혹들이 찾아왔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을 저는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받은 유혹은 이 피상성의 유혹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피상성의 유혹입니다. 무엇이 좀 피상적이다라고 하면 겉으로는 좀 화려해 보이지만 뿌리가 없이 깊이가 얇은 상태를 가리켜서 피상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피상적이라고 하면 뿌리는 없고 깊이가 없는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가지 땅에서 열매 맺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죠. 돌밭에 뿌려진 씨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금방 싹이 납니다. 왜냐하면 흙이 얕았기 때문에 금방 싹은 나는데 곧 죽고 말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말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땅 흙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반면에 잎과 열매는 보이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영역을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겉에 보여지는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면 보이는 영역이 신경 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뿌리에 뿌리가 깊이 견고하게 내려가야만 그래야만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뿌리는 은밀한 장소와 시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뿌리가 깊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이 하는 그 생각과 행동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뿌리가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겉으로나 속으로나 동일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요셉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뿌리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깊게 바로 하나님께 견고하게 내려져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삶은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두 번이나 다 형들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긴 소매 왕족들이 입는 그 화려한 옷을 감추지 않고 그 옷을 입고 다니죠. 누구나 보면 아, 참 귀한 집안의 자식이네 라고 알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녀 심지어 형을 찾으러 이 도단까지 갔을 때도 그 옷을 입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셉의 지금까지의 삶은 뭔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는 뭐냐면 유혹이죠. 뿌리 없이 열매를 맺고 싶은 유혹입니다. 내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채에 외적인 성장과 무엇을 이룬 것 마냥 보이고 싶은 유혹.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고 있는 유혹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보다는 속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열매와 성취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면을 실제로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지기보다는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기보다는 겉으로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굉장히 실력 있어 보이게끔 포장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과정과 어떤 기간이 있지만 그것을 빨리 단축하고 싶은, 그래서 꿈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피상성의 유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음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요셉은 이 유혹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셨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의 채색옷을 벗기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바로 그 뿌리가 깊숙이 주님께 내려가야 할 때라고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7세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적어도 2년에서 3년 있었다고 치면 보디발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있었던 기간이 대략 10년, 11년 기간이거든요. 바로 이 기간이 이 피상성의 유혹을 받는 기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바로 기간이죠. 어떻게 유혹을 받냐면 이런 거죠. 내가 노예인데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주인이 좀 잘 볼 때 좀 잠깐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노예가 무슨 성실함이 필요합니까? 업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노예면 노예지. 대충 일하다가 말면 다 아닙니까? 이런 유혹. 요셉에게 지난 10년간 있을 법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신다면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 40시간이라고 칩시다. 그 40시간 다 성실하게 일하시죠? 아, 이 시간을 정말 나는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1분도 정말 그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나는 일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일하고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스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서 일을 적게 한 것이 들통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꾀를 부려서 이렇게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만 잘하고 또한 실제로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한 것처럼 보이게끔 알려주고 싶은 그 유혹, 이것이 뭐예요? 피상성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노예를 누가 주목합니까? 그 노예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크고 작든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3절 말씀해 보면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맡겨도 요셉은 보든 보지 않든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영혼을 담아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났어요. 지난 12년의 이 종의 세월, 뭐 바닥 청소, 부엌 청소, 뭐 쓰레기 청소, 음식물 쓰레기, 뭐 가축의 변을 처리하는 것부터 온갖 정말 이 종으로서의 일을 다 했을 겁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다 해낸 것이죠. 히브리 노예 신분이지만 애굽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종이 뭐 언어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매니저나 관리자나 통역해 준 사람 지시만 들으면 되니까 굳이 그 어려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집트의 언어를 배웁니다.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대화를 일부러 이집트 언어를 써서 못 알아듣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형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맡겨진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신실하게 일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연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영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기간을 그가 통과하게 됩니다. 비록 자기가 노예로 살고 비천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성경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피상성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비천해 보이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내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한 내가 성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보디발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사소한 비천한 종의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아차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모든 일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봤다라는 것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어떤 과거의 시절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견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 요셉은 뭔가 다르다. 굉장히 비천하고 사소한 일조차도 신실하게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이 주인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여러분 적어도 10년입니다. 10년의 세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10년의 세월을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목하며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뿌리를 내리는 삶은 단시간에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맺어야 될 그 열매들 또한 가지들이 풍성하다면 더더욱 그 뿌리는 깊게 더 깊게 샘에 견고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요셉이 어떤 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야곱의 예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열매 맺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열매 맺는 가지 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이 훈련 기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이 과정을 스킵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넘어가서는 결코 열매 맺는 삶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9장 25절을 보면 깊은 샘의 복이 야곱, 요셉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생명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10년의 기간에 요셉의 내면을 다루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 그 뿌리의 영역이 더 주님께 완전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채색 옷 입지 않아도,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이면 충분한가? 이것이 이 10년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간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지난 11년의 미국 생활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기도할 때의 그 마음. 그러나 주님 계시죠.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죠. 그 보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10년의, 11년의 세월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 피상성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에 뭐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40년 세월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보내게 하시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는데 그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78편 70절입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어디 있었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던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다윗이 양치던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바로 그 현장에서 다윗을 뽑으셨어요. 만일 다윗이 자신의 그 일해야 되는 장소와 시간을 벗어나 있었다면 주님 뽑으러 가는 다윗이 없어. 이 어디 갔니? 갔나 봐요. 퇴근했나 봐요. 안 되겠다. 이제 빼는 거죠. 다윗은 불시에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무엘이 바로 그 일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에 신실하게 섬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니 소년을 봤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왕을 봤답니다. 그런데 이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과 오늘 3절의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요셉이 보이지 않았던 이 10년의 세월과 또한 다윗의 숨겨졌던 이 10여 년의 이 들판에서의 세월, 모세의 이 40년의 세월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숨겨진 뿌리를 본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주목했던 그 사람들, 그 뿌리를 본 것입니다. 이들은 무명, 고독의 세월, 지루한 반복에 되는 이 하루하루를 피상성의 유혹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사소한 일에도 진정성을 담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형록 회장님이 쓰신 P30을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고객들에게 작은 것까지도 섬세하게 섬기는지를 예를 들어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엑스트라 마일리지를 실천한다. 즉 고객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섬긴다라는 거예요. 보통 회사는요 어떻게 하면 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더 한 걸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차장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1년간 무상 수리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가서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이런 보험 어떤 그게 있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은요 이 1년은 어떻게 해서든 발각이 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발견이 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걸 하려고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당연히 물어보기도 하지만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간이 끝나는 11개월째에 직접 거기를 방문해서 문제가 없으십니까? 혹시 고객이 까먹고 안 했을까 봐 찾아가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자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보이지 않는 그 한 걸음이 고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회사와 계속 계약을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피상성, 그냥 보여진 건물 괜찮네가 아니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고객을 위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는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샘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계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형통한 자는 그리하여 피상성의 유혹을 이겨내고 진정성을 드러내는 자죠. 그래서 형통한 자는 평범한 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비범함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는 이 피상성의 유혹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대충 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것에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피상성의 유혹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유혹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에 의해서 눈에 띄어지고 이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상당한 권력자가 된 것이죠. 이 보디발이 이 춘희대장이니까 경호실장 아닙니까? 경호실장의 집을 다 책임지는 상당히 유력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 이 7절이 가리키는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그 이후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총무가 되어서 승진하고 나름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이 가늠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아니고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다윗의 나이 50대 때입니다. 50대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나름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름 위치가 되었을 그때에 나름 회사가 잘 되어갈 때 바로 그 50대에 다윗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패배할 때가 아니에요. 승리할 때였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가 언제냐면 바로 성공했을 때, 바로 승진했을 때, 번영했을 때입니다. 나름 요셉은 종들을 관리하는 권력자가 되었고 오른팔이 되었죠. 근데 그때가 바로 위험한 거예요. 유혹이 바로 그 후에 찾아온 것이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수필 작가인 토머스 칼라일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역경은 종종 누구에게나 힘들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번영의 때를 실족지 않고 제대로 견뎌내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고난의 때보다 번영의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번영의 때를 놓치지 않는 이 여자의 유혹을 보시기 바랍니다. 끈질깁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꾸준합니다. 유혹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같이 자자고 청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날 이 성가대 찬양 제목이 제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게 오라.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헷갈렸을까. 그 찬양을 듣고 이 본문 말씀을 하는데 내게 오라가 이게 주님이 오라는 건지 그 여인이 오라는 건지 얼마나 혼동이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곡을 뽑으셨는지를 하여튼 제가 너무 그 인상 깊어서 아직도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내게 오라. 여러분 이게 유혹이 아니고 사실은요 명령입니다. 여주인이거든요. 요셉은 종이잖아요. 여주인이 남자 노예에게 명령하는 거죠. 내게 와. 동침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당하는 거지. 불이익당하는 것이지.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석한 요셉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여인이 왜 요셉에게 끌렸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미소년 타입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 증조 할머니가 살아 굉장히 예뻤죠. 리브가 할머니 굉장히 예뻤습니다. 라헬 끝내주게 예뻤습니다. 외가의 유전자를 타고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용모가 이게 멋지다가 아니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젊죠. 27입니다 얼굴도 반반하죠. 노예로 일했으니 몸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애굽 지역이 이 사막지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통을 벗고 일했을 텐데 요셉의 이 애굽의 자연광 선텐으로 된 아주 구릿빛 피부와 함께 체지방률 3% 지방이 전혀 없는 이 근육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끌렸을까.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이상한 금요 성령 집회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게 오라. 그러니까 이 잘생긴 것도 피곤한 거예요.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도 27살 이 피가 끓는 이 시기에 유혹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왜냐? 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아내면 오죽 예뻤을까.
아마 애굽의 거의 뭐 가장 예쁜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7의 청년의 입장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유혹이 되었겠죠, 당연히. 요즘 세상은 사랑만 하면, 그 사람이 뭐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상관없이 사랑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통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더 담대하게 그러는 거죠. 사랑한다는데 누가 뭘 막느냐. 이게 지금 이 세대의 법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 아닙니까? 이 말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거 아닙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결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성인데 당신은 그의 아내고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의 의미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만 서로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녀는 보디발의 아내이므로 보디발과의 관계 안에서만 성이 허용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실 때에 단지 누군가로부터 그 육체적인 만족만 얻고 버리거나 헤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자에게 평생 헌신하며 그 배우자의 모든 존재, 그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그녀와 그와 완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은 반드시 내가 전적으로 속한 그 사람과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창녀의 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상대방의 육체만을 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그리고 그의 몸을, 그녀의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음행을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걸 소화시키지 않고 뱉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또 먹더니 또 뱉어요. 먹고도 뱉어요. 누가 이런다고 칩시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은 먹고 소화하여 내 것으로 삼겠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 전제로 먹는 것이죠. 근데 맛만 보고 뱉겠다면 첫 번째 음식에 대한 모독이고 두 번째 음식을 만든 주방장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 이 보디발, 이 아내의 유혹이 요셉과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죠. 요셉의 육체만 원하는 것입니다. 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상대방의 육체만을 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매는 불안합니다. 임신할까 봐. 임신하면 생명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개 못 집니다. 안 하려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명을 원한 것이 아니기에 육체를 원한 것입니다. 쾌락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낙태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낙태율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신생아 출생의 3배입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적다고 하지만 낙태율과 무관하지 않죠. 전 세계에서 교회가 급성장한 대한민국에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가 웬 말일까? 음란의 파도가 온 세대를 뒤엎고 있어요.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아까 읽은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요셉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면, 반복되는 이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냐면, 10절에 보시면 요셉이 먼저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함께 있을 상황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도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아예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그런 환경을 예측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환경에 놓이면 내가 어떻게 변할 줄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 환경에 가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를 우린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저도 목회자로서 늘 주의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혹이 틈탈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유혹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피했죠.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성과 단둘이 만나거나 상담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반드시 아내와 대동을 합니다. 이성과 한 차에 둘만 타지 않습니다. 그 옆에 우리 분당우리교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옆에 태우지 않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면 이제 뒤에 태우시는데, 사실 마음은 그분을 트렁크에 태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 선생님이, 목사님 우리도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도.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우스갯소리죠. 그 정도로 오해받고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원칙은 늦은 시간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고 아내 혹은 동역자와 함께 다닌다. 그래서 정재형 목사님께서 늘 고생이 많아요. 제가 늦게 다닐 때마다 저와 함께 같이 동행하시거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정재형 목사님이 함께 늘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혹을 그대로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성이 쾌락에 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마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새로운 전략 없습니다. 똑같은데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 5G 산업 세대에 뭐 새로운 전략 어린 거 없어요. 그냥 돈, 성, 권력 항상 동일한. 근데 왜 알고도 당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피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환경이 항상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요셉이 어느 날 일을 하러 집에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 여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요셉의 동선을 알고 다른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둘만이 있는 시간,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덫을 친 거지. 둘이 있게 된 거야. 그 여자가 이제는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얘기를 하죠.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봤다. 요셉은 도망을 갑니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해요. 그러면서 옷이 벗겨지죠. 요셉은 옷이 두 번 벗겨집니다. 하나는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한 번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죠. 제가 볼 때 요셉은 겉옷을 입으면 안 돼요. 옷을 그냥 벗고, 상체는 벗고 다니는 게 그냥 나을 것 같아. 채고 그냥 옷이 벗겨지니까. 아니면 안 벗겨진 옷을 입든지. 그의 옷이 벗겨지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켰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언제나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은요, 내가 어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진 보디바를 배신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스스로 절제하고 내가 훈련해서 내 내면의 욕구를 억누르고 참아내야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건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바깥에 바로 하나님을 봤어요. 그 방에, 그 집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지만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 여인보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께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유혹을 이겨냅니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야곱이 라반 삼촌 댁에 갔을 때 기억나시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합니다. 이런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유혹이 들었을 거야. 일을 그만둘까? 놀러 갈까? 아니면 다른 여자 만날까?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왔겠죠. 근데 그 유혹을 야곱이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사실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유혹을 이겨낸 비결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전혀 유혹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7년의 고된 세월에 수많은 유혹들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제력에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어떻게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가라고 했을 때에 누구를 보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볼 때에 내가 어찌 주님을 다시 그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느냐. 난 그럴 수 없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다시 현저하게 욕보일 수 있느냐. 난 절대 그런 악을 행할 수 없다. 그 눈이 열리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떤 시험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 고난 당하지 말아라. 왜 힘든 그 길을 가느냐?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유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수치에 옷을 다 벗겨지잖아요. 요셉처럼. 그 부끄러움과 수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유혹.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백성이 될 그 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그 기쁨을 생각하니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부끄럼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라헬이라는 것입니다. 성적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내가 옷이 벗겨진들 그 수치상한들 괜찮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본다면 괜찮은 거야 라고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 눈이 활짝 열리면, 주님을 바라본 눈이 활짝 열리면요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하나님께 지을 수 있겠는가. 그 눈이 열림으로써 이 성적인 유혹을, 날마다 오는 유혹을, 음란의 유혹을 이겨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있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이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구덩이에 던져지지도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고 또 10년간 그렇게 일하는 고된 삶도 이제 끝나고 이제 정말 꿈이 펼쳐지는, 하나님 그 꿈이 펼쳐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폭행, 미수의 모함과 억울한 누명과 감옥이었습니다. 19절이죠. 그의 주인이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 고난은 이제 끝이구나 싶은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더한 고난이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다가오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포기하자, 끝내자,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되어진 거구나. 세 번째로 요셉이 받은 유혹은 절망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인생을 끝내고 싶은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유혹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고난이 언제까지인가 그가 고민을 하면서, 하지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기도해드리고 또 교구에 신방 사항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많은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절망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게다가 사기까지 당해요. 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이자로 내야 돼요. 그분이 아, 이대로 이제 내 삶을 끝내자, 내 삶은 소망이 없구나, 목사님 이 정도면 제 삶은 완전 망한 거죠, 하나님 날 버리신 거 맞죠, 절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갔다가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2년 전에 평신도 설교 주간에 이미 하셨지만 그 제목이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30대 초반에 창업을 하셨어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처럼 성실하게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공장을 짓게 되어지고 무역을 통해서 귀한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중국과 기업과 함께 협정을 맺고 재료를 받고 물건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번성케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9일에 이 장로님께서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전기장판 불을 끄지 않고 나갔다가 거기서 불이 납니다. 삽시간에 불이 공장 그 옆에까지 다 번지고 결국 다 완전 전소를 하게 돼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비행기 타고 이 장로님이 오면서 그 비행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그냥 이대로 저 데려가 주세요. 저 그냥 이대로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닌데 평생 읽은 것이 완전 제가 됐는데 무슨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대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완전 절망에 빠진 것이죠.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도대체 이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심정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를 팔려고 10년간은 정말 개같이 고생을 했어요. 바닥부터 해서 쓰레기부터 해서 온갖 동물의 변과 함께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해서 이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가정의 총무가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나 보다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이후에 성적인 유혹이 왔죠. 그리고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죄수복을 입어요. 처음엔 채색옷, 그 다음에 노예복, 그 다음엔 죄수복. 기구만장한 인생입니다. 시편 105편에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발에 족쇄를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을 메었습니다. 발에는 족쇄, 목에는 쇠사슬에 메인 채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대로 그냥 저 데려가 주세요. 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절망하고 싶은 유혹이 오지 않았겠냐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뭐 성폭행을 했습니까? 제가 뭐 불성실하게 일을 했습니까? 제가 형들에게 뭐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들 뿐인 것이죠. 그저 그가 한 것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뿐인데 그 결과는요 족쇄요 쇠사슬이요 성폭행 미수범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그 얼마든지 절망하고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유혹을 거절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요?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이고 족쇄가 차져 있는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에게 인자, 헤세드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꿈을 해몽하지 못했더라면 흉년이 일었을 때에 그 자기의 가족과 애굽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완전히 절망하고 싶었던 그 유혹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그 어둠의 깊은 곳에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수장에게 눈이 띄어서 너가 죄수들을 돌봐라. 요셉을 터치하지 않고 너가 알아서 돌봐라. 그에게 또한 매니저 역할을 주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 바로 그때의 요셉이 무엇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까 그 10편 105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회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 tested, 단련하였도다. 그의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그가 단련될 때까지. 요셉이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만 있었다면 그는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하니까 그가 그 절망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단련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이죠. 그의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 애굽의 총리의 그 모습은 깊게 주님께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물론 모든 우리의 삶이 총리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서 그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절망의 터널, 정말 절망하고 싶은 유혹을 매일 받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억울함과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우리의 기쁨과 실언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섭리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단련케 하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결국 그 깊은 샘에 뿌리를 내린 가지가 무성한 열매를 맺고
담을 넘어가서 애굽 전역과 그 이 가나안 일대를 번성케 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공장이 전조되었던 그 장로님, 어떻게 그 위기를 이기셨습니까? 물었을 때 처음에 하나님도 원망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더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내가 사람을 의지했었구나. 그거를 가장 먼저 회개하게 하시더래요.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시키시더랍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공장이 재건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화재 난 곳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게 재건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 장로님께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고난과 말씀으로 단련된 믿음의 남자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것이 더 귀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시험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비상성의 유혹, 그리고 성적인 유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형통의 삶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형통의 삶은 세속적인 성공의 삶이 아니에요. 형통의 삶은 하나님이 선하게 디자인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는 찬양 아실 겁니다. 지금 요셉의 한 사람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야 너가 왔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야 너가 필요해. 하나님 전체의 백성들의 각성과 예배를 회복시킬 때 다윗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한 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의 마음
주니 주 말씀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주님이 전하십니다 대회 주님이 혹시 절망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원래 이렇지 뭐 나는 원래 이렇게 되기로 작정된 사람인가 봐 예정된 사람인가 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구덩이에 빠지고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당하고 감옥에 가신 듯한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절망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절망하고 싶은 유혹을 거절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켜서 성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응할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너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통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상황에 없는 여성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 말씀 열어주시고 아버지 고난 중에 난감 중에도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여 받아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내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호의를 내버려 주셔서 아버지 고통통에 오히려 덕통 주님께 부름을 내리게 하시고 깊은 샘 가운데 말씀으로 단련시키시는 그 시험을 이기는 자 복이 있다고 하였어.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피상성의 유혹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 뿌리는 없거나 너무 얕은데 그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고자 그냥 보이는 열매에 집착해서 그렇게 포장해 보이고 싶은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모든 시절들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보이지 않는 그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코람데오 바로 그 뿌리를 깊숙이 말씀에 내리고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과 동행하였던 그 시기, 그 훈련의 기간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유혹을 이기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뿌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원한 샘 되신 그 깊은 샘이신 주님께로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주의 인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피상성의 유혹을 거절할 힘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뿌리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더욱 주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므로 그 시기들, 분명히 시간들, 모든 순간들, 지구와 방법의 매일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더 주님께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 앞에서 경건하게 신실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항상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그 삶 속에서 못하는 순간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 발의 종으로 쓰인 그 10년의 세월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일상이 주여 성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부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안수 받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OECD 국가의 낙태율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살률 1위도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음란과 이 음행이 이 파도가 엄청나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니 다음 세대만 아니라 온 세대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짓이 내게 오라고, 내게 오라고 우리의 옷깃을 잡아매고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되 무엇보다 바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다른 유혹을 이기고 주께서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전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한편으로 또 기도할 것은 이미 거기에 무너진 자들이 있어요. 제 마음에 오늘 그들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그 성적인 유혹에,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는 이제 오늘로 완전히 끝입니다. 내일부터는, 아니 이 이후로는 하나님 이 지속적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난한 이 세대에 아버지의 유명으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짜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같이 우리 몸이 거룩해지고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미 주여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음을 상정해주시고 하늘 정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음이나 그런 환경을 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사랑함으로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범죄했으나 믿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육신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낙태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운명일, 아버지 이 명예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치여지고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